이전에 명사 사용하기와 같은. 자, 과도한 시비어, 과도한 심각한 결핍 혹은 남용은 발달을 지체시키게 될 것입니다. 리타르 지체시키는 거지. 그리고 애플 조금 올려줘보세요. 끊어가서 자, 그리고 아이들에게 말해주고, 아이들에게 말해주고, 읽어주는 부모와의 풍부한 경험은 신경 연결고리를 스컬프트, 조각이죠. 그러니까 만들어주는 거겠죠. 만들어주는 것을 도와주게 될 것입니다. 됐지? 즉, 후천적인 무언가가 도움이 되는 거죠. 그치? 자, 일단 밑줄을 꺼보자. 여기까지 밑줄을 꺼보고. 자, 다음에 이제 블랭크가 나와 있는데, 자, 블랭크 다음 봅시다. 유전적 성장의 텐던시, 경향은 인번, 타고난 것입니다. 그러면 부모와의 경험하고 타고난 거하고는 앞뒤 관계가 어떤 관계입니까? 그렇지? 대조 관계죠. 그리고 이 대조를 밝힐 체인징 시그널이 필요하겠죠. 그러면 1번도 체인징 시그널이 필요하고 2번도 대조의 체인징 시그널이 필요해. 그러면 답은 몇 번이 돼? 40번의 답은 B번이 되죠. B번. 자, 계속 갑시다. 마지막 문장. 네, 그러니까 매추레이션이라는 얘기는 여기서 결국은 뭐야? 선천이 되는 거고 얘는 후천이 되는 거예요. 그치? 성장은 기본적인 발달의 과정을 설정하고, 자, 이때 세미콜론은 뭘 의미하겠어요? 대조를 의미하겠죠. 반면 experience, 경험은 그것을 적응시킵니다. 자, 보자. 문제 풀어보자. 자, 38번. 어나토미, 해부학 이런 말 언급도 안 됐습니다. B번, 뇌의 공조된 활동 이런 것도 언급이 안 됐죠. 문제 좀. 언급 안 됐어. 답은 몇 번? 10번이죠. 자, 뇌 발달의 과정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지금 어떻게 쓰고 있는 거야? 타임 어더의 전개 방식을 쓰고 있는 거죠. 그치? 시간 순서의 나열, 타임 어더의 전개 방식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타임 어더의 전개 방식을 쓰고 있으면 무엇 무엇의 발달, 역사, 전개 이런 것들이 주로 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궁 내에 있다가 처음에 뭘 써? 자궁 내에 있었지. 그리고 at birth, 태어나서 after birth, 태어난 이후 다음에 사춘기까지 이런 순서로 쓰고 있는 거죠.
39번 can not이네, 그지? 아닌 거 고르는 거야. 내용 일치가 아닌 거. 뭐 추론될 수 없는 거라 내용 일치 적어보자. A번 내 세포의 수는 출생 이후에 감소한다. 얘는 14번째 줄에 뭐를 패러퍼라이징 한 거죠? 얘는 얘를 패러프레이징 한 거죠? 가지치기 과정이죠. 비번은 뇌의 다른 영역이 뭘 걸어? 다른 발달의 프레이즈, 국면, 단계지. 얘가 뭐예요? 얘로 든 게 전두엽이죠. 프론트로브. 세 번째, 뉴럴 커넥션, 무엇에 관한? 언어에 관한. 13세 소년에서, 언어에 관한, 뉴럴 커넥션의 수는 익시드 합니다. 어른의 레벨을 익시드, 초과하는 게 네 번째 줄에 있죠. 네 번째 줄에. 얘는 뭘 패러프레이징 한 거야? 오버 프로듀스. 네 번째 줄에. 자, 그러면 정답은 몇 번? 그렇지. 델타 썼어? 네. 자, 델타 보죠. 출생 이후에 뇌 발달이 만들어지는데, less A than B를 쓰고 있죠. less A than B는 뭐야? A라기보다 B다라는 얘기죠. 그치? A라기보다는 B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유전적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부모의 도움과 같은 후천적인 것도 도움이 되죠. 그리고 선천적이기도 하죠. 그치? 얘는 인풋은 입력이잖아. 입력. 그러면 유전적인 것보다는 후천적인 거야? 무엇이 무엇보다 더 낫다? 나는 이런 말은 없어요. 이 두 개가 역할을 한다고 그랬지. 선천성과 후천성이. 그지? 그래서 그런 말이 없습니다. 뭐가 뭐보다 더 낫다라는 말은. 그래서 답은 델타가 되고. 자, 마지막 문제. 둘 다 체인징 시그널이 필요했었지? 비번이죠. 이제 델타 저거는 앞에 것만 체인징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게다가는 계속 이어나가는 거지.